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혜입니다. 설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됐죠. 그래서 우리 지역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가 됐습니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전국 유흥업소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허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단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노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의 스포츠 활동은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서 한결 숨통이 트이는 기분인데요. 그렇지만 아직은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죠. 여전히 300명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감염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각심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2월 15일 월요일 라디오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구와 GTX 비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 건설, 문의 1544-6008. 2월 1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가 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최근 안동시 의회에서는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안동시 의회 김호석 의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이 끝나자마자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3월 말 4월 초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이를 두고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재정이 급선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아마 저 야당도 알 텐데요. 네. 현장을 나가 보게 되면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지금 숨 넘어갈 직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건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손실보상법 제정 같은 경우도 여당도 제가 볼 때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네. 결국은 그러니까 예산 확보해가지고 예산 확보가 돼야지 빨리 또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단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 미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기 저 자영업자들한테 사실 충분히 그 보상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뭐 자영업자들도 그러니까는 뭐 정부의 그 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썩 그렇게 저기 저 만족해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뭐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돈 풀기다 이런 건 좀 너무 아무리 선거 때라고 하지만 선거가 이제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과도한 표현이고요. 네. 그럼 만약에 거꾸로 만약에 그 선거 끝나고 지급하게 되면요,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교수님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하루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더 많은 재정으로도 맞습니다. 효과를 보기 힘들 예. 수 있다. 이 골든타임을 예.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나 예. 빨리 지급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이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손해를 정확히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빨리 지급해야지. 지금 안 그래도 소상공인분들 힘든데 이게 선거에 뭐 그닥 그렇게 좋은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먼저 이 보편 지급을 할 건지 선별 지급을 할 건지 관심이 쏠렸는데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항상 선별 지급보다는 보편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저는 사실 선별보다 보편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네.
선별과 보편을 우리가 결합해서 해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차 지급할 때가 그런 방식이었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그 이유, 이게 그러니까 괜히 국민들한테 선별하고 보편이 그러니까는 별개의 것으로 잠깐만 이렇게 인식들을 시키는데요. 네. 자,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소멸시장 지역화폐로 그러니까 한 14조 3천억 원을 풀었습니다. 전 국민한테요. 네. 그러면 그 돈이 최종 기착지가 어디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주머니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한 5월달부터 8월달까지 다 써야만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들은 결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주머니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돈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비용 측면,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비용 측면에서도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매출이 감소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자영업자들은 후자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생기는 피해가요. 그런데 네. 전 국민한테 주는 방식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주머니에 그러니까 매출을 잡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전 국민의 그러니까 선별 지원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도 선별 지급의 네. 성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결국은 최종 어디로 가냐고요. 자영업자도 주머니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1차 때 방식을 굉장히 선호했던 이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받은 것만 그것만 딱 쓰게 됩니까요? 네. 가서 음식점 가서 소비하다 보면은 그 이상도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하는 거고 결국은 전 국민한테 주는 것이 정부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한테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걸 일부 그러니까는 그 이걸 덜어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비용을요.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다 뭡니까요? 자영업자들 그 선별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항상 사각지대가 항상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불평불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애매한 기준에 걸리지 않는 그런 분들은 사각지대에 딱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그런 분들을 전 국민한테 지원하게 되면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포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국민하고 선별은 그러니까 이게 대립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어쨌든 전 국민이 선별도 포함하고 있고 선별하는 데 속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그러니까 좀 보완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이거죠. 두 개를 결합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네 보편 지급이나 선별 지급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사각지대도 없고 뭐 힘든 소상공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게 보편 지급이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선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4차 재난지원금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부가 그러니까는 기재부가 저는 쓸데없는 자꾸만 고집을 피운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언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했습니다. 네. 했는데도 그러니까는 선별이 그러니까는 사실 그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는 이러한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잠깐만 고집을 피우시는데 네. 우리가 선별을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피해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적은 재원을 가지고 피해 입은 사람들을 최대한 보상을 해주느냐 여기에 지혜를 생각한다면은. 전 국민 지원하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손실 지원에도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걸 자꾸만 그러니까는 그 본인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는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전 국민이 그러니까 선별도 그러니까 포괄하고 있다는 거를요. 네.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려니까는 그럼 자기들의 과거에 그러니까 주장했던 것들이 실수라는 것을 시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별 지급을 계속 고집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난지원금의 최종 목적지가 최종으로 가는 데가 어딘지를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렇죠.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에게 갔으니까 이게 뭐 선별 지급과 큰 성격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그 부분을 간과했던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선별 지급으로 어쨌든 가닥은 잡혀서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지급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한 또 결과나 효과는 그 이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당에서는요. 네. 지금 지난번에 3차 때 지급한 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요. 네. 그것까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부족한 게요. 그게 되게 임대료 같은 지원에 되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고정 비용이요, 네. 예, 근데 매출이 안 잡혀서 죽겠다 그러는데 자영업자들이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다 이번에 더 예산을 더 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돈 다 쓰면서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 방식을 고집함으로써 그러니까는 전략하는 것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도 그러니까 사실상 없어지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쓸 건 계속 쓰면서 얻는 효과는 찔끔찔끔 얻게 되는 그런 그렇죠. 거네요. 예. 처음부터 보편 지급을 했더라면 선별 지급에 하는 성격까지 다 포함을 해서 굳이 두 번 하지 않아도 될 걸 지금 뭐 두 번 할 걸 네 번 하고 이렇게 쪼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라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비판했습니다. 또 한 번 그래서 기본소득이 논쟁의 중심이 됐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이 그 임 전 실장이 그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기본소득하고 기존의 복지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세를 해가지고 어차피 이런 걸 하려면 세금을 그래서 거둬야 되거든요. 네. 그럼 증세를 해가지고 정부의 재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부가 그걸 가지고 이제 집행 방식을 이제 집행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되게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세금을 낸 사람하고 그 재정을 그러니까 돈을 풀었을 때 혜택을 보는 사람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재정을 풀어도 그러니까 더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혜택을 못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받는 사람은 선별을 해서 받을 테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기본소득은요, 기본적으로 그 세금을 낸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균등하게 다 그러니까 이 소득을 지급받는 거예요. 다 돌려받는 겁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제가 쉬운 예를 들게요. 그 우리가 이 지금 기본소득을 지금 도입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가장 저기 대표적인 방식을 주장하는 게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국토보유세라는 게 일종의 뭐냐면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산세는 지방 지자체들의 이제 수입원이고 종부세라고 있죠. 네. 종부세가 일종의 그러니까 재산세에 대한 누진적인 개념인 건데요. 네. 그거를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치는 토지에서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우리가 일원화시키자 이거예요. 네. 그러면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는 것인데요. 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쉬운 이제 수치를 가지고 예를 들을게요. 우리 사회가 만약에 100명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국토 보유세로 해가지고 세금을 한 만을 걷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요. 네. 그러면 한 명당 그러니까 100씩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 토지 분배를 보게 되면은 토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무주택자들도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만약에 없다는 얘기는 100명 중에 50명은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네. 개인당 100씩 받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다음 50명 중에서 한 30명은 자기가 조금은 이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갖고 있다 하면은 거기에 딸린 토지가 있다 보니까 세금을 좀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세금이 한 60 정도 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60을 내고선 100을 돌려받는 거예요. 네. 그럼 40을 더 받는 그럼 거죠. 그럼 40이 덜 생기죠. 네. 그러면 앞에 50명과 30명은 그러니까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낸 거보다는 받는 게 훨씬 많으니까요. 예. 그리고 네. 대충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 20명이 남았는데. 네. 20명 중에 10명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집을 큰 걸 갖고 있어서 토지도 좀 이제 딸린 토지도 좀 많아요. 네. 그 세금을 한 80을 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10명이 열으니까. 그 다음 10명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도 만약에 100을 돌려받으면 20이 순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 중에서요. 우리 사회 토지 소유 구조를 보게 되면요. 한 처음 5명 정도는 세금을 내는 만큼 그러니까 세금을 한 100 정도 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네. 그러면 100을 돌려받아봤자 순서적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고 받고 하니까 제로가 되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최종적으로 5명이요. 최종적으로 5명이 토지를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세금을 그러니까 뭐 한 500에서부터 한 2,400까지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아,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자기가 낸 세금보다 돌려받는 게 훨씬 적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한 5% 정도만 사실 그러니까는 이 그 국토보유세를 걷어가지고 기본소득을 했을 때 본인이 그러니까는 그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인 거죠. 이 다섯 명만 100명이라고 했을 때 다섯 명만 낸 그렇죠. 거에 비해서 조금 받는니까 이걸 좀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근데 나머지 95명은요. 네. 나머지 95명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는 그러니까 거에 조세 저항도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요. 자기들이 새로운 세금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세금을 신설했을 때 네. 국민들이 굉장히 저항이 있잖아요. 반대가요. 네. 근데 그 낸 세금을 다 돌려받는다고 하면은 그 세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발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어쨌든 기본소득은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고 그럼 당연히 우리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도한 세금을 걷는다면 난 반대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100명 중이라고 하면 5명, 5%도 채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네? 뭐냐면 세금 낸 걸 다 돌려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존에 그러니까 세금 낸 거를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돌려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복지 방식, 그쪽 기존에 세금 내고 복지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기본소득은요. 네. 그런 점을 차이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거고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흔히 이 비슷한 게 무엇이냐면 무상급식 있었잖아요. 네. 무상급식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 자녀들한테까지 공짜 밥을 줘야 되느냐. 그 얘기가 단골로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공짜 밥이 아닌 거예요. 그 결국 그 학생들한테 무상급식 주는 거는 세금 걷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세금 걷어서 하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한 달에 만약에 한 30만 원 정도 만약에 그 식사비가 나왔다면은 그 30만 원어치 혜택을 보고 세금은 그러니까 수천만 원 내시는 분이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또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그러니까 고소득자나 자산이 많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냥 혜택을 주는 그래서 네. 정의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재난지원금하고 비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재난지원금도 잘 되는 가게에도 굳이 뭐하러 돈을 주냐 이런 입장이 많은데 이걸 봤을 때는 세금을 더 많이 내서 맞습니다. 네, 이거 받으면 오히려 반대해야 될 사람은 많이 세금을 낸 사람이지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던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50명 정도는 우리가 토지를 소유를 전혀 한 평도 소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100이라는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소득 재분배 효과도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네.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순소득이 증가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불평등 중에서도 소득 불평등마다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제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우리 조선 말에 삼정물란 이런 게 있는데 그때보다 토지 소유 집중도가 더 심해요. 지금이요. 훨씬요. 네. 그러면 그 우리나라는 자산 불평등에서 특히 부동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 부동산 불평등의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이 부동산 투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속에서 뭐냐면은 부동산의 모든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토지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토지에 대해서 많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은 그 토지를 많이 보유할 이제 그 이 저희 인생 동기가 굉장히 약화되죠. 네. 그래서 부동산 투기도 그러니까 불로소득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거둘 수 있는 것을 세율에 따라 정하기에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적어도 급격하게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완만하게 하게 되면요. 한 1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1인당 한 6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것은 별 문제 없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내는 정도로도 할 수가 있어요. 네, 60만 원 정도는 세금을 추가로 걷지 않아도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 정도씩을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번 정도 나눠가지고요. 네. 뭐 설 때랑 추석 명절 때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나눠줬듯이요. 그것도 지역화폐로 주게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지역 경제도 그러니까 좀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그 일석 3조 4조 효과가 있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국토보유세 대표에서 기본소득을 재원으로 삼자는 것은 우리가 처음 첫 출발을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첫 출발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그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정치인들이 그 비판을 할 때 잘못 이해를 하고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한테 똑같은 돈을 나눠준다고 했는데 왜 부자한테도 똑같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자한테 똑같은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요. 네. 그리고 또 뭐 정치인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임 전 실장이 예. 기본소득 이야기를 할 때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재명 지사가 하니까 교황이 제안한 건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임금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럼 기본소득과 기본임금 어떻게 다른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것도 그러니까는 임 실장이 잘못 이해한 부분입니다. 네. 작년 4월 달에 그러니까 교황이니까 메시지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 내놓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기본적인 그 보편적인 그러니까 임금, 보편적인 기본 임금을 네. 그런데 이 보편적인 기본 임금을 임 실장 같은 경우는 이거 생활임금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네. 생활임금이라는 게 뭐냐면 지자체들에서 우리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주는 임금입니다. 네. 근데 교황이 얘기한 거는 교황이 지난해 12월 달에 책을 냈습니다. 책을 냈는데 거기서는 명확하게 했지만 기본소득이라고 자기가 얘기한 게 표현을 했지만 4월 달에 얘기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기본소득 그 개념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임 실장 같은 경우 그것을 좀 잘못 해석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더군다나 12월 달에 책을 냈는데 지난해 12월 달에 거기서 기본소득을 아예 명문화합니다. 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거를요. 네. 필요하다고 하는 걸. 그러다 보니까는 임실장만 굉장히 머쓱해져 버렸죠. 기본 임금이 아니라 기본 소득이 맞는 건데 예, 잘못 이해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의 중심에는 토지가 있고 이 토지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 경제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기본소득이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소득 도입을 또 반대하신 분들을 보면은요. 네. 세금 부담도 뭐 말씀을 하시지만 또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다? 노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돈을 주지? 그러면 다들 일 안 하고 나라에서 주는 돈만 받을 것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얘기가 제가 볼 때는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어차피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초창기에 우리가 넘어야 될 하나의 장애물인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서유럽 같은 경우, 잘 사는 나라인 서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그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보게 되면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은 대개 그러니까는 기본소득을 지지를 하고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일부 지금 그 앵커가 말한 것처럼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죠? 네. 예,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 경제 지금 상황 보게 되면요. 저희 경제학자들이 추정을 할 때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성장률이 0%대로 진입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산업계가 지각 변동을 하고 있어요. 네. 제조업 시대는 막을 내리고 소위 플랫폼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니까는 그 사업 모델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사업 모델들은 대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인터넷, IT 혁명, 데이터 혁명, 인공지능 혁명 여기와 관련된 산업들이에요. 네. 그럼 이 산업들에서는 과거 제조업과 달리 데이터라든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네. 저크버그가 페이스북 만들 때 그건 아이디어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버라는 것도 아이디어 산업이고요. 네.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많이 활성화돼야지만 혁신이 그러니까는 우리 경제도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산업 분야에 대개 그러니까 익숙한 세대가 누구냐? 저는 뭐냐 80년대 이후 세대들. 네. 소위 우리 나 연령으로 보게 되면 20대하고 30대들인데요. 네. 우리가 80년대 이후 세대를 가지고 우리가 밀레니엄 세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9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가지고 Z세대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2010년대 이후 세대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이 90년대 후반 세대들이 바로 뭘 가냐면 인터넷이 일반 사람들에 보급된 게 1994년이에요. 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에 그러니까는 하나의 공기처럼 사용을 했던 세대들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뭐냐면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모바일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고요. 그렇죠. 이 80년대와 90년대, 2000년대 태어난 세대들이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는 주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세대들이 지금 현실은 어떠냐? 굉장히 그러니까는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그러니까는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이런 현실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요. 네. 근데 그게 저임금이다 보니까는 아르바이트를 한 개 정도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두세 개, 서너 개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그러니까는 그 아르바이트에 이렇게 치이다 보면은 자기가 그러니까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시도를 해야지만 이 혁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 하려면은 노동시간을 줄여줘야 됩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게 되면 근데 뭐냐면 임금소득이 줄어들잖아요. 네. 아르바이트 시간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알바를 3개 하던 걸 2개 하면 시간은 줄지만 임금도 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유시간을 좀 제공해 주려면 이거 임금소득의 감소를 보조를 좀 해줘야 돼요. 네. 그거를 기본소득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러니까 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소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속에서 하려다 보니까 좀 노동 시간을 좀 줄여줘야 되고 네. 자기가 좀 관심 있는 거를 일거리를 만들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소득이 줄어드는 거를 일부 보존해 주는 차원. 그걸 제가 계산해 보게 되면 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월씩 이렇게 보존을 해주게 되면은 네. 우리가 시간당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지금 8천 원 되잖아요. 지금요 시간당이요. 네. 그러면 한 50만 원 되게 되면 우리가 50만 원 나누기 한 8,500원 하게 되면 몇 시간 정도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바가 되게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계에 매달리다 보면 자기 개발도 힘들고 공부도 하기 힘드니까 지금 사회 구조가 제조업은 작아지고 플랫폼 시대가 급성장하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를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어서 이 밀레니엄 세대 이후의 세대들이 좀 사회 구조 변화하는데 잘 따라갈 수 있게 연구할 수 있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주는 게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이 되게 선호하는 이유가요. 네.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 취업하기 힘들지 공무원은 바늘구멍이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뒤늦게라도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일을 좀 이제 찾고 싶은데 네.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집중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청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는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가게 되면 성장이 중단돼 버리고요. 시들시들해 버립니다. 결국 뭐냐면 새로운 시도를 자꾸만 하라고 청년들한테 그러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사회의 어떤 하나의 책임이고 기성세대의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좋은 직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 이런데 좋은 직장이 없는데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그렇죠.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구조 자체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사회 발전을 얘기해야 된다. 그런 기본엔 기본소득이 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줘야지 다른 시대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네. 얘기를 강연을 하면서 뭐냐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과거 산업사회 때는 노동이 굉장히 신성시대고 노동을 해야지 소득이 발생하고 이런 시대였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진 상황 속에서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면은 네. 여러분들은 당부원은 빼고 네. 당신들 우리 자녀들이라도 먼저 좀 우리가 그 정도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 기성세대의 최소한의 도리이고 책임이라고 생각 안 되냐 제가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이해들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향후 대선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저는 정치라는 것을요. 네. 우리 국민들의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려면 미래라는 것은 뭡니까요? 앞으로 시대 방향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 흐름을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비전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자신들이 살 길이 어딘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냐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소득은 이게 그러니까는 정치인들이 일부 정치인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멈춰질 것도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그건 시대적인 하나의 흐름입니다. 따라야 되는 시대적 흐름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그 기본소득을 우리가 좀 그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서로가 지혜 경쟁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경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 흐름을 따라가면서 부정적인 요소는 줄일 수 있는 그게 바로 정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대한민국 IT 기술 알아주죠. 초고속 인터넷 어마어마하죠. 정보통신 인프라 엄청나잖아요. 근데 아직도 디지털이 낯설고 어려운 분들 진짜 많대요. 광희씨의 이유있는 오지랖,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거죠? 키오스크 앞에 어머님이 계셔? 가는 거예요. 두리번두리번 길 찾는 아버님이 보여? 들이대요. 어디서나 디지털은 어렵지 않다는 거 보여주자고요. 오지랖이라고요? 그냥 오지랖이 아니거든요. 함께 배우고 나누는 디지털 소통,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대한민국 만들어봐요.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역 역량의 강화와 혁신을 위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죠. 관주도에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시기라는 지적도 많은데요. 최근 안동시의회는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또, 네, 이렇게 또 인사드리네요. 네. 설은 잘 보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의장님 설은 좀 잘 보내셨나요? 예, 코로나 인해서 안동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편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을 보내셨을 것 같아서 먼저 여쭤봤어요. 설 네. 명절 연휴 전날이었죠. 9일부터 안동시의회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첫날 1인 시위를 하셨는데 이때 굉장히 아침엔 추웠는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시민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예, 그래요. 지난주 화요일 날, 9일 날이죠.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시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펼쳤습니다. 네. 시민들 반응도 참 다양했죠. 날 추운데 고생한다, 힘내라 등 응원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또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서 물어봐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시민들의 응원과 성원을 받아서 당분간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안동시의 차원에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 시민분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1인 시위에 나서는 건가요? 예, 며칠간은 돌아가면서 했고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단체로 많은 분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아, 1인 시위가 아니라네. 예, 1인 시위 겸해서
누구든지 나와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시위가 1인 시위는 계속 이어갈 겁니다. 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하고 1인 시위는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아침에 굉장히 추운데요.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시위회가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알려주세요. 예. 네. 우리 안동 시위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네. 지난해 10월부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행정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촉구 개헌안을 3회에 걸쳐 채택 발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대부분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 보니 사실 대체적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무관심한 분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좀 더 알리고 시민들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며칠 전 안동시의 청사 예백에 큰 현수막도 설치했고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안동시의 뜻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고 시민들께서 좀 더 알아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시의원들의 1인 피켓 시위를 일일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동시에서는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뜻을 담아서 1차, 2차 이어 3차 촉구 건의안도 발표했음에도 행정통합 논의를 강행하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안동을 비롯한 대구 경북 시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안동시에는 벼랑 끝까지 몰린 심정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던져 1인 시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행정통합 건의안을 반대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도 국회에도 전달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추진이 되니까 10m가 네. 넘는 대형 현수막 시위회 청사에 붙이기도 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드셔서 혹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무관심으로 관심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여론수렴 공론화위원회를 세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도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또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시민들께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십니다. 네. 이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두 개의 거대한 광역자치단체를 행정적으로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네. 경북도지사는 어느 날 갑자기 대구 경북 행정통합 결정을 통보하듯이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23개 시군에 어떠한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네. 이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3중만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현재 행정통합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회 소속의 경북위원 상당수가 대구에 주소를 둔 인사들이고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을 배제한 것도 조직한 위원회입니다. 네. 이미 시작부터 지역 편중이 심하고 공정성, 정당성이 상실한 행정통합이 선전 홍보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8월에 주민투표를 하고 올 11월에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7월에 자치정부를 출범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를 구실로 최근 행정통합 공론 일정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홍보를 강하는 것이죠. 언론에 뿌리고 광고를 많이 한다고 500만 시도민이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의 투명하고 정당한 수위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둘씩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 공론 일정을 2개월 연장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고 뭐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과연 이렇게 통합이 됐을 때 경북 지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네.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경우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예,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통합단체장 선거 때 어느 쪽으로 더 많은 애정을 쏟을까요? 예, 당연히 유권자가 많은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대도시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치적 아주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이죠. 네. 예, 대구시와 통합을 하면 인구가 적은 안동이나 인근 중소도시들은
더 쪼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대구와 인근 이성도시를 제한 북부권의 작은 소도시들은 얼마 가지 않아 소멸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주장하는 것 중에 국가를 상대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정부 유관기관을 대구 경북에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걸 대구 경북 혼자만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동의 없이 우리만 결정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네. 또 안 그래도 현 정부와 달리 정치적으로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이런 주장은 허황된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 재정 특례로 보통 기업부세 6,300억 원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돈은 대구 경북 시도민 51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한 12만 3천 원 정도입니다. 네. 이건 대구 경북 행정통의 장점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니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교부세 6,300억 원이 증액된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하면 인구가 510만 명으로 초광역 지방정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도 커지고 교통망 확충으로 더 발전하게 되지 후퇴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모두 다 장밋빛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거 없는. 예.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4대 원칙인 신행정, 신산업, 신연결, 글로벌 인프라라는 장밋빛 환상을 지금의 형태로는 이뤄낼 수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어요. 이러한 것들은 꼭 행정통합을 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논리로 경제, 문화, 역사를 공존하는 한 뿌리 상생을 강조하는데 대구와 경북은 이미 지정학적으로 한 몸이에요. 네. 굳이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행정적 통합을 할 필요가 없는 하나의 경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이 제시한 행정통합론은 그저 단체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진 사료를 제시한 오사카시와 오사카 부의 통합은 또한 주민투표로 부결되기도 했고요. 경기도의 경우도 사기 근역 분도론 논란에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프랑스의 레옹과 영국의 런던 국력 정부도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예, 행정통합 문제는 두 단체장이 정치적 계산으로만 추이되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들은 굳이 행정통합을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 꼭 해야 되는 그렇죠. 게 행정통합이냐 예.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이미 그전 과거에 대구 경북은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무엇보다 경북 북부 지역민들은요 또 반대하는 이유가 도청 연기한 지 뭐 얼마 됐다고 또 도청 신도시도 제대로 정착도 못했고 아직 개발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행정통합되면 도청 신도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분위기가 큰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이 북부 지역에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2027년까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신도청의 사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신도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도청 신도시 내에 한 2천여 개의 점포 중에 한 40% 정도만 입주한 상황에서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신도시가 아니라 행정기관만 등그러니 있는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한 2조가 넘게 투입된 신도시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이기식이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는 만연해 있는 분위기예요. 네. 실제 이철우 지사님 취임 후 곧바로 포항에 동부청사를 설치했고 또한 안동 예천 도청 신도시의 공공 건물과 타시대 주택이 착공한 건수는 최근 몇 년간 전부마다 실패합니다. 이는 우리 이철우 지사님은 안동 예천 도청 신도시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예.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듯이 도지사는 최우선적으로 경구 도청 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예, 도청 신도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한 것을 꼭 지키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 행정통합보다 우선해야 될 건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대구는 뉴욕으로 경북은 행정도시는 이렇게 워싱턴으로 만들겠다. 이것도 다 장밋빛 전망으로 근거 없는 걸로 보고 계시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진도청을 먼저 살려놓고 네. 그다음 이런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청취자분들께 좀 해주시죠. 예. 대구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화의 문제는 우리 지역이 앞으로 잘 살아가기에 심도 깊은 고민 속에서 탄생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정치적 목적 속에서 탄생한 논리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서 안동시의 의원들이 인근 지자체와 시민들이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투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만 더 응원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안동시의회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1인 릴레이 시위도 하고 또 많은 현수막도 걸었으니까 좀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대구 통합 반대 적극 동참해 주시고 내용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 모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장이었습니다.